지금 강동구 선수 뭐 3점대에 가까운 지금 예. 에버리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또 3세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탈 웰뱅 탑 랭킹 우선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일맨이라는 별명답게 빙긋이 웃는 표정으로 초보 위치에 선 오성욱. 오성욱 선수의 이제 긴장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죠. 미소를 지으면서 자 준비를 네. 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성욱 선수도 지금은 조금은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의 위험이 사실 보였던 초구 공략이었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했고 비껴치기 시도를 해야 되는데 노란 공의 진로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아주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가는 선택을 하고 좋은 득점으로 이어졌네요. 네. 두 점째 빨간 공은 여전히 쿠션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오성우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다득점을 잘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조금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네. 역시 빨간 공 위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욱더 코너 쪽을 돌려내는 대회전 각이 필요했었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정우 선수가 지금 짧게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계속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성욱 선수의 표정에서도 보여지듯이 테이블에 뭐 완벽한 적응은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강동구 선수는 옆돌리기로 첫 득점. 강동구 선수의 집중력이 계속 이어질지 지금 이번 빗겨치기 공략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두 점째 정확하네요. 예. 두 번째 세트 마지막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 보여졌지만 지금 다시 세 번째 세트에 접어들면서 집중력 발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뱅크 뒤도 본 자, 걸까요? 이렇게 짧게 좀 짧은데 아, 예. 그렇죠. 강동우 선수의 속도를 보면 앞쪽에서 득점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던 공략을 해줬는데 두 번의 이런 기회가 살짝 또 이목적고 옆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투웨이 공략이었군요. 예, 그러나 앞으로 뒤로 모두 실패. 두꺼운 두께로 빗겨치기. 오, 네. 오성 선수는 두 세트를 뺏기면서 지금 마지막에 몰렸지만 표정은 상당히 좀 편해진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오. 아.
강동원 선수의 멋진 또 리버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깊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 각도가 빠지고 마네요. 지금 나오는 각으로 봐서는 오히려 역회전보다는 정상적인 회전을 주지 않거나 정상적인 회전으로 밀어서 지금 빠지는 결과가 나왔던 더블 쿠션 같이 진행이 돼버렸던 형태였습니다. 오성욱 선수는 확실하게 지금 역회전을 사용한 오른쪽 회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회전 네 리버스 네 성공 네. 같은 공략을 해줬는데 한 선수는 우선 득점이 되지 않고 참 오성욱 선수는 득점이 되면서 또 이번 3세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상당히 궁금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구석에 박혀있는 노란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걸었습니다. 아... 그러나 짧아요. 그렇죠. 너무 강했어요. 끌림이 생기고 너무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이 이제 짧은 각은 우선은 빠질 데가 없다는 생각으로 항상처럼 원뱅크 공략을 하는데 스피드의 차이로 지금 같은 각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회전 오른쪽 비껴치기 정확합니다. 오늘 강동훈 선수는 뭐 득점도 잘 만들어내주고 방공 포지션도 상당히 좋게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고 있네요. 반면 앞선 그 강동훈 선수의 샷 장면 때 뒤에 그 오성욱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는데 네. 부담감을 완전히 떨친 듯한 그런 좀 표정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역돌리기 그렇죠. 득점. 우선은 지고 있는 선수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예.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성욱 선수는 지금 편한 상태에서 뭐 강동훈 선수가 우선은 실수해주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강동훈 선수가 아주 꼼꼼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치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빗겨치기인데 지금 회전량이 우선은 뭔가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배치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지금 뭐 최대 각에 걸려 있는 형태인데 자 지금 두께 공략을 어떻게 할지를 다음 공을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실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모양을 사실은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모양이 어렵게 지금 배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두 공이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오늘 강동우 선수가 조금 좀 약했던 부분이 더블 쿠션이나 리버스 쪽이었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오네 야 왜 이 선수를 헐크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네. 끌어냅니다. 강동근 선수 다운 샷이 나왔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3 쿠션을 노리지 않고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파워풀한 스트로크를 보여줬던 아 지금 같은 공략을 하면 또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적어지는 확률을 예. 높일 수 있는 좋은 공략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회전. 아, 다시 한번 파워풀하게. 네. 아, 공 깨지겠습니다. 3세트에 들어서는 정말 강동 선수의 네, 자신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샷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 갑자기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그 동호인들 사이에서 샷을 해서 공 깨면 상금이 1억이 나온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네, 그런 상황은 없고요. 네. 네, 정확합니다. 뒤돌리기. 지금 당구공은 사실은 공을 큐로 쳐서는 깰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워낙 지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저도 소문 들어본 적이 있지만 네. 한 20년 넘게 전부터 좀 돌던 소문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공의 재질이 좀 달라서 깨지는 공도 있었어요. 예. 뒤돌리기. 아, 지금은 조금 짧게 컨트롤이 되면서 아, 연속 득점이 자, 멈추고 말았지만 오성욱 선수로서는 조금 어려운 매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동공 선수는 6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점수 8-2. 다시 이번 이닝에 역전에 성공한 강동공 선수입니다. 네, 이 공을 풉니다. 네. 뒤돌리기 짧게 바로 시도했는데 회전보다는 스피드를 이용한 공략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공략을 하는데요. 네, 이 공을 이렇게 끌어서 걸었어요. 그리고 네. 득점 성공. 정말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였는데 오성욱 선수 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좋은 두께와 당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졌던 좋은 득점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하나 더. 자, 키스가 가로막네요. 바로 전에 공략했던 뒤돌리기보다는 훨씬 수월한 배치이지만 지금 이 키스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네. 지금 멀리 있는 공을 일목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키스를 빼내는 과정 제대로 우선 만들어지지 못했던 오성욱 선수의 아쉬운 또 장면이 나왔네요. 네, 곧바로 키스. 좁은 공간으로 뒤를 돌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정도면 아주 큰 실수를 또 강동훈 선수가 했죠. 예. 아, 너무 예민한 방법을 사용하려다가 지금 허무하게 한 이닝을 날려버렸습니다. 오성욱 선수로서는 정말 절호의 또 찬스 같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다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크게 돌리는데요? 네, 오성욱 선수 지금 두께가
크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강동궁 선수 떴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도 뒤돌리기 지금 좋은 배치가 나와 있죠. 네. 아, 마지막에 있는 이제 키스 타이밍만 제대로 해결을 한다면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아, 확실하게 내공을 느리게 만들었네요. 시간차를 만들어내서 네. 득점 성공. 다음 공 포지션보다는 완벽한 1점을 선택했던 강동 선수. 일단 뒷공 위치를 한번 봤는데 자 강동훈 선수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해봤는데 뒷공이 우선 보이는 만큼 예. 좋은 두께 공략이 나왔습니다. 득점도 잘 되고 다음 공 배치도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두 점 그리고 뒤돌리기 또 하나. 네. 석점. 놓치지 않고 지금 득점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궁 32강 첫 승까지 이제 넉 점 남았습니다. 자, 강동궁 선수가 만약에 이번 세트 3세트에서 마무리 치면서 3대 0으로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 지금 조 1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트 득실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고 예. 지금 완벽한 경기, 지금 에버리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동훈 선수로서는 너무 좋은 지금 기회를 잡고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오늘 좋은 컨디션 보였던 빗겨치기인데요. 역시 정확합니다. 네. 석 점 남았습니다. 강동궁. 이렇게 되면 정말 D조는 또 혼전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또 1패를 안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가 또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D조 경기 상당히 재밌게 펼쳐지겠습니다. 처음에 빨간 공 조준했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빗겨치기로 공략을 바꿨죠. 자, 회전량. 네. 넉 점까지 12대5 회전량을 잘 살려줬는데 조금 길게 지금 빠지고 말았던 장면이네요. 앞돌리기 짧게 부드럽게 시도가 됐고 예. 네 정확합니다. 오성우 선수도 정말 마지막 같은 지금 이 기회를 우선 살려야 되겠습니다.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그런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그 좋았던 우선 기회 마무리까지 치지 못했는데 이번 세트에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지. 우선 배치는 괜찮아요.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두 점째. 아, 지금 내공이 쿠션에 붙으면서 자, 다음 공 공략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지금 빨간 공보다는 가까이 있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타임아웃 요청 오성호. 득점 확률이 상당히 적은 지금 배치가 만들어져 버렸네요. 노란 공의 오른쪽을 공략을 합니다. 대회전으로 우당탕탕. 자, 그리고 진행. 네. 두꺼운 두께에서도 지금 공략이 잘 만들어지면서 큐볼이 끌리는 걸 상당히 지금 방지했던 대회전이었습니다. 이목적구 빨간 공의 위치가 확실하지 못했는데 우선 득점이 나와주면서 계속 기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오성욱 선수. 뛰어치기가 아닌 지금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했어요. 큐볼이 휘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각도가 만들어졌지만 이목적구를 바로 맞고 말았습니다. 석점 낭비해두고 있는 강동구. 앞돌리기. 자, 짧게. 아, 완벽하네요. 짧게 떨어지고 정확합니다. 두 점 남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야 되는데 강동훈 선수가 워낙 잘해주니까. 자, 오성욱 선수도 지금 잘 쳤다는 표현을 했죠.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자, 리버스 핸드로. 아, 이 공이 또 짧게 빠지면서 자 오성욱 선수에게 좋은 배치가 왔습니다. 오성욱의 옆돌리기. 일단 한 점 따라가고. 네, 놓치지 않고 득점 만들어 내줬습니다. 네. 오성욱 선수가 이번 세트를 잡아낸다면 다시 한번 또 분위기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최선을 다해주는데 옆돌리기 뒤돌리기 모두 검토를 하다가 뒤돌리기로 갑니다. 키스는 뺐고. 네. 이제 오성욱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에 도착. 득점이 됐는데 허탈해야 합니다. 그렇죠. 큐볼도 쿠션에 너무 붙어버렸고 빨간 공 일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형태도 쿠션에 붙어버리면서 아주 어려운 지금 배치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회전을 줄이면서 길게 비껴쳤는데. 아, 이야,
대단합니다. 네. 정말 난이도 있는 공격을 해줬고, 아, 이 공의 득점이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길게 멀리 많이 움직이는 형태의 빗겨치기가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예. 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낸 오성욱 선수네요. 입이 쩍 벌어지는 득점이 나왔고, 되돌리기 시도를 했는데 투 쿠션이에요. 곧바로 동점을 노렸던 오성욱 선수, 그 놀라운 샷 이후에 허탈한 네. 샷으로 좀 예. 성급했네요. 간혹 선수들이 너무 좋은 득점을 한 이후에 좀 급하게 샷을 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형태가 간혹 보여지는데 예. 홍성욱 선수 자, 아쉽게 우선 추격이 지금 정지가 됐고 옆 돌리기 자 키스 타이밍 뺐고 자 이제 강동국은 매치 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높은 적중률 기록했던 옆 돌리기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강동궁. 하나, 둘, 셋. 그리고 경기의 종료를 향해. 오! 예! 아, 득점이 되지 않았네요. 흰 배합까지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 3 쿠션 이후에 살짝 넘어가는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성욱 선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세트 넉 점 남아 있습니다. 야, 너무 어려운 지금 난구였죠. 예. 뒤돌리기를 아주 짧게 직접 한번 노려봤지만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지금 실패를 했고. 강동궁 선수도 지금 마무리를 쳐야 되는 단 1점 남아있는 상황인데 배치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빨간 공 쪽을 보고 있는데 쭉 밀어서 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쿠션 그리고 힘 힘 힘 아, 득점! 네. 아 지금 이 공이 또 연결이 됐네요. 아. 강동궁이 어떤 선수인지 물으신다면 바로 오늘 경기를 보시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네.